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성덕수 교수님들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도 제334페이지 로마자 3번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진짜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3번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1. 효력이 중단.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그 기간은 0으로 된다. 그리고 중단 사유가 종료될 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의 계산이 시작된다. 중단된 시효가 다시 기산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단 사유가 청구인 경우는 재판상에 확정된 때이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 경우는 그 절차가 끝났을 때이며 승인인 경우는 승인이 도달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다. 판례. 양가로 교육.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 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행위 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 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해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배당액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배당액이가 있어 이에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하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된다면 이로써 그 같은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이라는 권리 행사는 종료되고 또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이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리고 위채권 등 배당이의 대상이 된 부분은 그에 관하여 335페이지. 적법하게 배당이의 소가 제기되고 그 소송이 완결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종료된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또는 경정되거나 새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권리 행사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양가로 니은. 가압류는 강제 집행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 보존을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 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하여 집행권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 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에 의하여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때그 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면 상당하다. 매각, 대금, 납부 후에 배당 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 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수 없다. 2번에 효력의 인적 범위.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는 그 승계인 사이에만 생긴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 행위의 관련자를 가리키고 시효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예컨대 손해배당 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자중 1인이 자기 상속분을 행사하여 상속 판결을 얻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까지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공유 중에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재판상에 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재판장이 청구를 한 공유자에게만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승계인이라 하면 시효 중단에 관하여 당사자로부터 중단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며 거기에는 포괄 승계인은 물론 특정 승계인도 포함된다. 공동 과거권자는 조합 계약을 한 것으로 본거 공동과학분자는 과학권 및 과학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준하기로 한다고 한 것이므로 기존의 공동과학권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고
그 후에 광업권을 지분을 양수한 공동광업권자는 취업원의 지위에서 기존의 공동광업권자와 함께 소멸시효가 중단된 또는 해당 청구권을 준하교환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새로 공동광업권자가 된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소멸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중단된 유록이 당사자가 그 승계인에게만 미친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지역권, 연대채무, 보증채무 등이 있어서 그렇다. 압류, 가압류, 가 336페이지 처분을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경우 그것을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면 그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일정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예, 지금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빨리 받는데요. 결론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과 시효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인 그 승계인 사이에는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만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한 걸 놓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